여러분 오늘 AI, 삼성 AI TV와 함께합니다. 네, 그래서 생동감 있게 오늘 입중계를 더욱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생동감 있게 프랑스 탈락 보여드릴게요. 생동감 있게 진짜 축구 보러 온 타팀 팬. 올라 세뇨리타. 콜로무아니 덴벨레, 파리 생제르맹 선수 해냅니다. 일단 지금 음바페는 이제 파리 생제르맹 선수가 아니고 파리 엠바페 네. 누구예요? 이제 PSG 진짜 스타 선수는 없죠. 이강인 있어요. 이강인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스타 선수 누구? 없다고. 이강인 스타 선수? 아, 이강인 무시하는 거야? 월클래스 스타 선수 그렇게 극복할 거야? 여기서? 유로야 유로 유로. 내가 강인범들 부른다. 네. Okay, come on, Spain. Hola. Hola, hola. Gracias, gracias. 나바스의 기동력이 어느 정도인지 참 궁금하긴 하네요. 근데 진짜 대단한 거야. 저 나이에 풀백 포지션에 나온다는 거 진짜 대단한 선수입니다. 어, 마스크 안 하는 거 같은데? 잠깐만. 어, 진짜? 안 했나요? 어, 안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요. 안 하네요. 아, 괜찮아요? Alberto, como? Grazie, bro. 어, grazie. 네. 왜 프랑스 파이팅 하는 거야, 알베? 진짜 와. 너무하다. 저번 스위스 경기 때 나왔거든, 나랑. 야, 알베 형은 쭉 잘하니까 진짜 축구를 알아. 하도 자기 리그가 재미없어서 리그가 진짜 약하니까 다른 리그 봐야죠. 네. 터치 야! 또! 어! 아, 야, 루이스, 야, 너 똑바로 해라, 오늘. 페루시아처럼 할 거야, 안정환한테. 야, 이거. 골 넣으면 막 탈락해, 막 나가라고. 뭔 말이야. 진짜 치사한 구단이네. PSG하고 페루시아 뭔가 다 PSG, 페루시아. 우리는 급이 달라. 핸들. 마페 가자! 왜? 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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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바스가 앞에 있었는데 마이크 상관없어. 방송 안 돼. 마이크. 와, 그놈아니. 그놈아니. 그럼 지금 음바페 크로스였단 말이야. 나바스를 앞에 두고. 와, 야, 이러면은 파리 생제르맹 선수 역시 감. 아, 근데 왜 이렇게 신난지 알겠어. 첫 필골이잖아. 어떻게? 우리는 필로골 필요 없어. 와. 사실은 우리 목표는 필로골 없이 우승하는 거였는데 그냥 오늘은 넣어야겠다. 아, 그것도 못 지키는 프랑스예요. 와, 와. 이거는 스페인 이제 힘들어진다. 줘야지. 가자. 와. 오, 좋은 패스. 와, 카드 카드. 너무 잘했어. 자. 너무 와, 킬 패스. 와, 가자. 가자, 마페. 가자. 오. 됐다 이거. 와! 와! 나바스 어떻게 하냐? 옐로 카드 있어 가지고 지금 수비를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영화에서 잡았고. 오, 침착하게. 와! 미쳤다! 와! 미쳤다! 야말 보았다! 와! 이거 뭐야? 제가 방금 야말 걱정해야 된다. 와! 신이네요. 신기 어떻게 하죠? 인제 어떻게 하죠? 와, 이거는 대박. 원더골. 지금 야말 저 어린 선수가 유로 4강에서 저런 골을 미쳤다. 와. 와, 깜짝 놀랐어. 그냥 쑥 들어왔어. 와. 뭐야? 와. 무슨 시티? 와, 골대 맞고 미쳤다. 와, 절대 못 넣는 못 받는 거 지금. 이건 와. 와. 깜짝이야. 근데 앞에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여섯 명 있는데 그 근처에. 와, 진짜 와. 이거는 스페인 어떤 메이저리그 역사상 길이길이 남을 뭐 원더골이다 진짜. 이번 유로의 네. 가장 아마 원더골이죠. 아, 오늘 나바스 보여주나요? 와! 마이 갓! 위협적인 크로스도. 와! 어머 어머! 들었어! 만점입니다! 골보한테 완전 당했어! 개인 기술에 계속 때리고 있는 프랑스 비상! 와. 비상! 와, 안 됩니다! 이거 프랑스가 지금 수비가! 이게 뭐지? 와. 패스 주고받고, 앞쪽에서 뭐, 올모, 야말, 뭐, 드리블 하는 거, 패스 들어가는 거, 막아내질 못하고 있는데요, 프랑스가? 약간 빠져나갈 수도 있는 네. 슈팅처럼 보이는데, 그 전에 올모, 클리어 한 번 트래핑 이후에, 오른쪽으로 치고 나서 슈팅, 올모 지난 경기에 이어서 미쳤습니다! 오히려 패주이 빠진 거, 좋은 거. 그러니까요, 패드리가 빠져서. 이거는. 이제 어렵죠. 두 개 먹은 건 큰일. 이렇게까지 들어온다고? 프랑스 수비 잘하는 거 맞아? 와! 잘한 거지. 이번 대회 되게 잘했잖아요. 근데 그치? 오늘은 조금 많이 흔들리네요. 넘겼다! 야말 받았어. 혼자 알아? 너무 위험한데? 또! 오, 이거 아, 이거 맞지 않아요. 한번 막.
네. 저건 안 돼. 아, 이렇게 평화로운 분위기가 계속 나오면 안 되는데, 프랑스 그렇죠. 입장에서는. 경기가 갑자기 2대1 되고 나서 식었어요. 그러니까 네. 2대1 되고 나서 은바페 볼 못 잡았습니다. 끝났어. 끝났어. 아이고. 뭐, 아니, 표정은. 네, 좋지 않습니다. 자, 가자. 교체는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없어. 아, 만영! 아, 매니아, 와! 너무. 매니아, 와! 너무 다행. 아, 누구 들어왔나봐. 아, 이런 거 안 보여지니까 요즘 너무 재미없어. 이거 옛날에 보여주면 너무 재밌는데. 나도 솔직히 저거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 그렇죠. 어차피 네. 할 거면 보여줘야 돼. 네. 뭐 그냥 멀리서라도. 와! 뭐야, 세이브. 와, 빵! 와, 이거 진짜. 당연히 라야였으면 잡았겠죠. 라야였으면 자책골이지. 오! 세 명? 와! 어, 사우스케이트랑 너무 비슷한데? 똑같은데? 아, 엮이지 말라니까! 이제 대시아가 사우스케이트 따라 해네. 달라! 와, 이제 잉글랜드한테 배우네. 달라, 오케이. 달라. 아, 라비오 빠지고, 카마빙자 들어오고. 네, 크리스티나. 안녕히 가세요! 수고했어요. 아, 그 첫 20분 진짜. 재밌는데. 25분. 프랑스는 탈락해도 뭐 괜찮죠. 왜냐면 필드골 넣었으니까. 그거라도 얻어가니까. 말 되는 소리 좀. 오, 태클. 아, 모라타. 주장 역할. 미쳤다, 모라타. 우리 주장이라서 너무 잘했어. 너무 좋았어. 오! 넣었어! 넣었어! 그것도 뭔가 트리피에랑 너무 비슷해. 트리피에도 그런 기회 있었는데 너무 똑같았어. 역 제발. 똑같았어. 아스날, 파리상자마, 잉글랜드, 프랑스 선 좀 긋자. 알베가 설마 이러다가 결승전 스페인, 네덜란드 이렇게 하는데. 스페인, 잉글랜드죠. 네. 알베 왜 그래? 프랑스, 네덜란드겠지. 다 잉글랜드 질투해요. 다른 유럽 나라들 늘 그랬어. 아, 국제 언어도 영어다 전혀, 보니까 전혀 영제국, 국제 언어는 미국 영어. 영제국 맨날 진짜. 패배했으니까 전 무슨 발음 나폴리온 water 이게 뭐야 water water 기회다 기회 1대1 1대1 아 마페 비타 엠바페 진짜 그런 기회 넣어야지. 와 이거는 엠바페 안 넣으면 와 이거는 와 이거는 그냥 엠바페 스페셜이 와 엠바페 이거는 뭐 이게 답이 없어. 이게 못 넣으면 잉글랜드 응원해 준다면 저는 지금 이거 벗을게. 어차피 현거 아니잖아. 아니 지금 뺄게. 이거 안 벗으면 이긴다 스페인. 아 이제 좀 프랑스 좀 우울해지는데요. 그러니까 잉글랜드 상황이랑 똑같아요. 슬로바키아 전에 94분 30초 벨링엄과 오버킥 했으니까 프랑스가 과연 잉글랜드만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능력이 좀 부족한지 진짜 볼 수 있죠. 내일 잉글랜드 경기 때 안 오는 거죠? 아 내일 자야지. 오지 마. 자야지. 그러면 저도 짜증 날 것 같아요. 스페인은 그래서, 지금 거의 승리를. 데이비드 라야 진짜 역할이 컸어. 진짜. 끝났다. 와 끝났다. 아 재밌는 경기였어요. 특히 전반전. 전반전은 재밌었는데 솔직히 많이 아쉬워요. (목소리) 선수가 아 라미니 야말 인정할 수밖에 없지. 이 골은 너무 할 수 없었지. 두 번째 너무 컸어. 두 번째 골가 아쉬웠죠. 첫 번째 골을 이제 넣고 이게 잘 버텼으면 아마도 진짜 그렇죠. 재미없는 경기가 되고 프랑스가 이제 멋지고 했을 텐데 그 라민 야말 골이 너무 컸고 뭐 사실 이번 대회는 솔직히 프랑스는 뭐 한 거 없어. 뭐 엠바페는 거의 뭐 없는 엄청 못했고 그리즈만도 못했으니까 솔직히 결승에 올라갈 그런 자격이 없었지. 내용적으로 봤을 때 이제 4강전에 올라오면서 어쨌든 프랑스는 뭐 단단한 수비력 뭐 그치, 이런 느낌으로 그쵸. 좀 올라온 것 같았지만 이 4강에서 프랑스가 결승까지 올라갈 힘이 부족하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경기 내용이었어요. 후반전 보면 맞아. 특히나 아 은바페가 안 좋구나. 은바페가 너무 네, 이번에는 그리고 뭐. 운도 안 좋잖아요. 초반부터 은바페 부상당하면서 사실 제 컨디션이 아닌 상태에서 4강까지 올라왔었고 4강전에서도 은바페의 활약은 아쉬웠습니다. 없었고 그리고 네. 프랑스는 사실은 이 조별리그부터 사실은 만만한 상대 한 번도 못 만났으니까 사실은 이게 너무 어버였죠. 네. 그래서 뭐 나쁘 4강은 솔직히 엠바페 뭐 이 정도면 4강 엠바페 없이 4강 뭐 나쁘지 않다. 네. 근데 아쉽긴 하지만 스페인이 강하네요. 안정적이고 확실히 이제 강하네. 여러 선수를 다양하게 사용을 하면서 스페인은 4강까지 올라왔는데
프랑스 후반전에 1대1로 지고 있는 프랑스가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그만큼 스페인의 어떤 그 조율에 많이 당했던 프랑스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스페인이 강했습니다. 챈스는 있었는데 어차피 뭐 이번에 2010년 월드컵 이제 리벤지가 될 수 있으니까 네덜란드가 과연 이번에 할 수 있을지 네. 잉글랜드 할 수 있는지 네. 잉글랜드는 뭐 안 봐도 아, 아니까 스페인은 진짜 잘하네요. 선제골 먹더라도 네 잘해요. 그래서 저도 약간 마음 바뀐 것 같아요. 차라리 이 진짜 못하는 프랑스 상대로 결승전에서 잉글 만났어요. 네, 100% 우승하는 거죠. 네네네. 네, 네. 지금 걱정돼요. 저 잘못 응원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스페인이 이제 카르바 이런 선수들 이제 다시 복귀 어, 나 복귀할 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더 이제 단단한 모습을 구축할 수 있겠고 대단합니다 스페인. 진짜 대단해요. 기대 이 정도 잘했어. 절대 없어요. 그렇습니다. 기대 완전. 예. 어린 아, 선수 네. 역시. 예. 프랑스는 좀 기대 이하 전체적으로. 그렇죠. 반대. 좀 아니. 근데 하비앙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결승 못 간다 아니면 뭐 우승 못 한다 이런 생각 좀 하고 있었나요? 프랑스. 아니요 저는 포르투갈 끝나고 아 그래도 운도 따라고 오랜만에 승부차기도 맹영도 저는 솔직히 아 이번에 아 갈 수도 있겠다. 근데 사실은. 이 경기에서도 전반전은 이제 그 골만 안 들어갔으면 프랑스가 그냥 전반전은 1대0으로 끝났으면 아마도 예, 올라갈 수 있었을 텐데 좀 아쉬웠죠. 그 사실 이 트리가 좀 아쉬웠는데 네. 뭐 사실은 예, 이길 자격은 예, 별로 없었던 것 같아서 뭐 네네. 그냥 4강이면 나쁘지 않은 아, 대회였다. 대션분 4강 진짜 많이 갔잖아요. 한 번만 안 갔죠. 네. 한 번만 안 가고 네. 예, 그래서 뭐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 사우스게이트랑 네. 너무 비슷해요. 사우스게이트 한 번만 안 갔어요. 사우스게이트는 제가 봤을 때 그냥 급해요. 그냥 잘리는 거. 에이, 이번에 그냥 그만합시다. 이번에 네. 4강에 떨어지고. 아니 근데 어때요 잉글랜드? 네 내일 이제 이런 그 4강 앞두고 있습니다. 어떨 것 같아요? 아, 솔직히 자신감은 있죠. 네덜란드 이렇게 대단한 스페인 프랑스 정도는 아니에요. 뭐 당연히 떨어질 수 있지만 경기 하나니까. 근데 올라갈 것 같은데 스페인은 진짜 쉽지 않겠다. 경기 내용 네. 봤을 때. 근데 지금 모라타 아까 관중 난입하면서 그 보안요원 이렇게 하다가 보안요원하고 부딪혀온 것 같아. 그 정신없는 상황에서 모라타 좀 많이 아파하는데 이상하게 뭐 저런 게 부딪혀가지고 부상당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잉글랜드 땡큐죠. 그러니까. 그 경호원한테 땡큐. 안 다쳐야 되는데 저거. 네. 네. 부딪혔어. 그렇죠. 좀 네. 세게 들어가다가. 그렇습니다. 아, 근데 스페인은 진짜 이번 대회 우승해야 되는 팀인데 원래 대회에서 경기 내용 제일 잘했던 팀은 우승 잘 안 했잖아요. 아까 파빈이 예스타. 그래서 네덜란드가 네덜란드가 3위에서 잉글 통과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잉글랜드 솔직히 통과해요. 형 기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통과해요. 기대 안 내고 큰 선물 주는. 네. 근데 이제 그동안 잉글랜드의 경기 내용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 마음에 안 들고 답답하긴 했지만 4강전이기도 하고 올라갔잖아요. 스스로 최고요. 네, 4강전에 네덜란드이기 때문에 네덜란드 경기는 그래도 좀 볼만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4강전도 재밌을 것 같고 내일 피터의 리액션 경기를 보면서 피터의 잉글랜드 응원도 많이 기대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스페인이 프랑스를 2대1로 승리했고요. 유로 2024 결승전까지 그리고 내일 4강전도 삼성 AITV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